시우민에게 물어봐. 어떤 질문들인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낭만적인 일은? 낭만? 콘서트를 했을 때, 첫 콘서트를 했을 때? 아니, no. 콘서트를 계속하면서 느꼈어요. 지금은 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하고 싶고 조만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. 민석 오빠, 만약 자서전을 낸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요? 와, 오늘 질문 좀 어려운데요? 엑소 대 백과사전을 낼 것 같아요. 연습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생활, 일할 때, 밥 먹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자서전을 낼 것 같아요. 자, 다음 질문. 네, 평소 패션은 편안함을 추구하나요? 아니면 스타일에 신경 쓰나요? 저 요즘 이게 바뀌었거든요. 예전에는 이제 편안함만 추구해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녔는데 제가 요즘에 좀 옷을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꾸미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질문. 자, 옷장에는 어떤 색의 옷이 가장 많나요? 검은색 옷이 제일 많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옷을 좀 이제 사면서부터 이제 좀씩 줄어들고 있어요, 검은 옷들이. 최근에는 회색, 그리고 브라운색, 요런 색들을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뭐 블랙이나 화이트, 이게 가장 제 패션의 안정권이 있거든요, 지금 아직까지는. 튀는 색을 제가 잘 못 입어요. 얼굴이 튀고 싶어서. 자, 다음 질문. 자, 오빠 한자 너무 잘 써요.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한자는? 하하하하하, 잘 쓸 수 있어요. 맨날 봐가지고. 자, 어느덧 30대가 되었는데 민석 오빠는 40대, 50대 생활을 상상해 봤나요? 40대, 50대... 아, 사실 뭐 일어나지도 않는데 상상을 어떻게 합니까? 사실 현재 이 시점도 집중하고 열심히 살기 바쁜데 40대, 50대?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. 뭐 40대,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XL과 함께라면 우리 같이 늙어갑시다, 그냥. 와, 나이 오늘 나이 얘기 되게 나오네. 30대 민석 오빠는 20대 민석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? 네, 진짜 바로 얘기할게요. 20대 민석이. 민석아, 군대 빨리 갔다 와. 23살 전에 빨리 갔다 와. 하루 휴식할 수 있는 날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? 하루? 아, 하루 말고 한 2박 3일 주면 안 돼요? 그러면 등산을 가고 싶어요. 더 추워지기 전에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오고 싶습니다. 그리고 2박 3일 버전은 저기 저 부산에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. 지금 서울에만 좀 갇혀있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멀리 있는 부산. 뭐 제주도가 제일 멀긴 하지만 제주도는 최근에 한번 갔다 왔었기 때문에 부산을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. 데뷔 이래 가장 성취감을 크게 느꼈던 순간은? 저 입대 전에 팬 이벤트 했을 때. 이제 입대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공연을 보여드리는 무대였고 팬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와, 나 잘 살아왔다, 일 잘하고 있었구나, 이제 그런 성취감이 제일 크게 왔던 것 같아요.